내가 너랑 같이 가주길 원해? 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I want, you want. 헷갈리신다면 오늘 영상 반드시 도움되실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는 주인공이 한 명이 등장하는 영어 문장의 어순을 한번 정리해 봤었어요. 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위로 올라가서 보고 오시면 돼요. 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우리 대화를 보면 나는 뭐뭐를 한다, 그녀는 뭐뭐를 한다, 이렇게 단순한 문장들로만 대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뭘 했다는 걸 내가 들었다, 누가 나보고 뭘좀 하라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 여러 명이 나오는 문장들도 일상생활에서 꽤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순 정리의 2탄. 주인공이 2명 나오는 문장까지 어순을 완벽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간단하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내가 너랑 같이 가길 원한다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자, 뭐부터 말하라고요? 누가 뭘 하는지부터 얘기하라고요. 누가 뭐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I want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뭘 원하죠? 가는 걸 원하죠? 네, I want to go. 자, 누구랑 가길 원하죠? 너랑 가길 원하죠? With you. I want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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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you. 자, 그럼 여기서 너는 나랑 같이 가길 원하니? 네, 한번 의문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의문문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뭐만 붙이면 된다고요? 두만 붙이면 된다고요. Do you want to go with me? Do you want to go with me? Do you want to go with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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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번엔 내가 원하는데 네가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네가 가줬으면 좋겠어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누가 뭘 하는 거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한다, 네가 가는 것을. 네,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누가 뭘 하는지 먼저 적어놓고 내가 원한다, 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I want. 그 다음에 네가 가는 걸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You go. I want you. go. 근데 이때 I want you go라고 쓰면 동사가 두 개가 돼버리죠. 한 문장인 동사는 반드시 하나여야 하니까 뒤에 온이 동사에 가면을 하나 붙이는 거예요. to라고 하는 가면을 하나 붙이면 끝나요. I want you to go. I want you to go. 이런 식으로요. I want you to go. I want you to go. I want you to go. 또 to라는 가면, 즉 to 부정사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네, 위에 있어요. 네, 여기서 만약에 원하는 정보가 더 있으면 뒤에 더 붙이시면 돼요. 너가 가줬으면 좋겠는데 나랑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I want you to go with me. And I want you to go with me. 우리말은 주어를 잘안 쓰죠. 그렇지만 반드시 영어는 주어를 써주셔야 돼요. 어딜 가는지도 넣고 싶으면 또 넣으면 돼요. 나는 네가 그 면접에 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I want you to go to the interview. 네, 이때 to가 두번 들어가도 되냐고요? 상관없어요. to는 동사가 아니라 가면일 뿐이니까요. 자, 언제 가는지도 넣고 싶다고요? 넣으시면 돼요. 내일 그 면접을 갔으면 좋겠어. 그럼 tomorrow만 넣으시면 되겠죠. I want you to go to the interview tomorrow. I want you to go to the interview tomorrow. 나는 너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내가 원하는 거죠? I want 네가 돌아와. You to come back to Korea. I want you to come back. I want you to come back to me, Alex. I want you to come back. 물어보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상황이 별로 안 가고 싶은 상황이에요. 근데 친구가 나랑 같이 가고 싶은 눈치예요. 네, 그렇다면 너 내가 가줬으면 좋겠어?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땐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의문문에 뭐만 붙이면 된다고요? 투만 붙이면 된다고요. 네, 이렇게 좀 만들기 복잡할 것 같은 문장은 누가 뭘 하는지에 일단 초점을 맞춰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누가 뭘 하는 거죠? 네가 원하는 거죠. 내가 가주는 걸 네가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가장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do you want로 일단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누가 뭘 하는 걸 원하는 거죠? 내가 가는 걸 원하는 거죠. I go. 근데 이때 do you want I go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요. 동사가 한 문장에 두 개가 오면 안 되는 것처럼 주어도 엄연히 주인은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는 you니까 I는 다른 버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want 뒷자리는 목적어라 목적격 me로 바꿔주시면 돼요. Do you want me to go? Do you want me to go with you? Do you want me to go with you? You want me to go with you? Do you want me to go with you? Do you want me to go with you? 주격, 목적격 이 문법 설명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이런 아주 많이 쓰이는 패턴은 Do you want me to? 라고 한 이 덩어리로 그냥 입에 붙여서 연습해 보셔도 돼요. 자, 응용 타임입니다. 자, 이제 약간 응용을 좀 해볼게요. 나는 너가 걔를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I 만나다 meet you 그를 him? 이런 문장에서 어순을 자칫 틀리게 되면 듣는 사람이 나보고 만나라는 거야? 지가 만나겠다는 거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네, 이런 문장들은 단어의 순서를 반드시 이해하고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데 네가 만나는 거죠? 내가 원하는데 너가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 I want to로 시작해요. 그리고 뭘 원하죠? 너가 만나는 걸 원하죠? You meet을 붙이면 돼요. 근데 누굴 만나는 거죠? 그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meet 뒤에 him만 붙여주시면 perfect. I want you to meet him. I want you to meet him. 동사 중복 안 되게 to 가면 꼭 잊지 마시고요. 네, 매번 이렇게 말할 때마다 버벅거려야 되나? 걱정이시라고요? 네, 걱정 마세요. 몇 번만 의식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연습을 해보면 나중에는 버퍼링 없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I want you to, do you want me to?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내뱉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이번에는 주어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상황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친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뭐래? What did he say? 네, 이때 이제 과거라서 do 말고 did를 써서 물어봤어요. 오, 의사가 나는 휴식이 좀 필요하대. 자,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 똑같아요. 누가 말한 거죠? 의사가 말한 거죠? 네, the doctor told me로 시작하시면 돼요. 네, 이때 누구한테 무엇무엇을 말하다 이런 구조에서는 네, say보단 tell이 더 좋겠죠? tell의 과거는 told니까 여기서는 told를 쓰시면 돼요. The doctor told me. 의사가 나한테 말했어. 휴식을 취하라고 말했어. 휴식을 취하는 건 get some rest라고 할게요. 닥터가 말했고 내가 휴식을 취하죠. The doctor told me to get some rest. 네, 동사 중복 안 돼요. to로 붙여주세요. 네, 어떤가요 여러분들? 할만하죠? 자, 여러분들의 시간이에요. quiz time. 의사가 나보고 술 좀 그만 먹으래.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The doctor told me to stop drinking. 내 여자친구가 나한테 새 직장을 구하래.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My girlfriend told me to get a new job. 엄마가 나한테 집에 오래. My mom told me to come home.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떠나왔어. 만약에 엄마가 나한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부정문이니까 not을 쓰면 되겠죠? 근데 이 not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엄마가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거죠? come의 부정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come 앞에 쓰면 되는데 당연히 가면이 붙은 상태 가면 앞에다가 not 써주시면 돼요. My mom told me not to come home. 네, 이렇게요. 제가 어릴 때 자주 듣던 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요. 우리 어순 이야기 두 번째, 2탄 조금 더 복잡한 주인공이 두 명 등장하는 문장의 어순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반드시 입 밖으로 소리 내면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원할 때 툭툭 자연스럽게 내뱉을 수 있게 되니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